91페이지. 자, 구정잣길, 그쵸? 구정잣길 쓰고, 순서죠. 영국. 자, 구빈법, 정주법, 뭐, 작업장법, 그 다음에, 자, 길버트법, 그 다음에, 스핀, 햄랜드법, 그 다음에, 공장법, 개정, 구빈법. 자, 그 순서대로죠. 개정, 구빈법, 개정, 빈민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단, 신구빈법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원칙,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세 가지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자,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자,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거 많이 나오고. 이거는 뭐 많이 나와요? 그치. 원의 구제. 그 다음에 이거는 임금을 보조.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요거는 이제 원칙, 지금 여기 1번처럼 원칙이 많이 나옵니다. 원칙. 자, 열등 처우의 원칙, 균일 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다시, 돌아간 겁니다. 사실. 자, 이 스피넴랜드법 이후로 이 개정구빈법으로 다시 이제 구빈법 시대로 다시 회귀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사 같은 거 할 때도,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그러니까 케인즈가 등장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시, 개정구빈법도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칙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자 원외 구호 거기에 포인트를 둬요. 원외 구호 자 그 다음에 3번 스피넴랜드는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맞죠? 그리고 그런데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스피넴랜드법 이후로 이게 일로 가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됩니다. 개정 구빈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이 스피넴랜드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다. 재정 지출이 있었다. 재정 지출이 커졌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3번은 틀린 거죠. 구빈세 부담이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임금을 보조해 주니까 근로 의욕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주들이 아예 그냥 임금을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절대 임금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경제학자가 한 명 있었죠. 임구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멜서스. 자, 멜서스는 뭘 주장했습니까? 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재정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식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게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개정구빈법이.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치불법은 잘 나오진 않는데,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도만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9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서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돈을 내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내는 시스템인데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산재입니다. 산재. 자, 우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그 다음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산재밖에 없어요. 산재. 산재는 자 산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업주 책임보험이다. 사업주 책임보험이고 사업주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도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산재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겠죠. 자, 그리고 194번 하겠습니다. 자, 헌법 34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봤고, 19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법률 중 2000년대 이후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부법 2005년, 자, 뭐 이것도 중요한데,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인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별표. 자, 그 다음에 196번으로 내려가서 사회보장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인데, 자, 여러분. 사회보험에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나머지는 다 심사를, 그러니까 이거 구제방, 뭔가 잘못됐다. 뭐 내가 배제됐다거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그럴 때는 심사하고 재심사하는 시스템이에요. 심사, 재심사 시스템입니다. 심사, 재심사. 자, 이거 모두 자, 처분을 기준으로 90일, 심사를 기준으로 90일. 모두 90일, 90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도 공부하니까 건강보험만 시스템이 이거랑 좀 다릅니다. 건강보험만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으로 가죠. 자, 행정심판으로 가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자, 이런 행정구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만? 건강보험만. 건강보험만 그렇고요. 건강보험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머지는 자, 심사, 재심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90일, 90일. 자, 그래서 심사, 재심사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만 해당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7번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본적인 4대 권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동권리에서 자유권은 거론이 없습니다. 자유권은 자유권 대신에 생존권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존권. 그럼 나머지 4개 외우시면 되겠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요 네 개가 아동이 갖는, 아동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4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정한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에 사회보장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총 이게 9가지예요. 자, 의료급여, 질병, 의료질병,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할까? 장애가 있어요, 장애. 이거는 여러분, 폐질급여라고도 부릅니다, 폐질. 폐질. 그 다음에 또 아픈 걸로 가면, 좀 아픈 걸로 가다. 의료, 질병, 장애. 그 다음에 산재. 산재도 아픈 거예요, 산재. 산재는 업무상 재해급여라고도 불러요, 업무상 재해. 산재, 그 다음에 이젠, 뭐, 출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산. 이거는 모성급여라고도 부릅니다. 모성급여. 자, 그 다음에 이젠, 실업, 노령, 사망. 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라고 그래요. 유족. 그 다음에 가족.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외우기 좀 힘드니까 여러분, 이거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병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픈 경우, 의료, 질병, 장애, 그다음에 뭐 산재, 다친 거, 그다음에 출산, 이것도 병원 관련된 거고. 그다음 나머지 네 개, 예, 따로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는 빠져 있어요? 교육 같은 건 없어요. 교육 같은 건 없다. 약간 사치스러운 느낌 나지 않아요? 교육까지는. 여기 있는 걸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 최저 기준이니까, 최저 기준이에요. 이게 ILO의 최저 기준. ILO에서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자, 199번.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3조에는, 사회적 위험을 뭘로 보느냐? 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8개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8개. 우리나라는 8개인데.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태어나는 거 있고요. 자, 태어나면 자라야겠죠? 양육하는 거. 자, 그 양육하고,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죠. 아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플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젠 살다 보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할 수도 있죠. 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으로서 빈곤함에 처할 수도 있죠. 자, 이거 제가 괜히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 스토리 비슷하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가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젠 나이가 들 수도 있죠. 이젠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자, 출산, 양육, 장애, 질병, 그 다음에 실업, 그 다음에 빈곤, 노령, 사망. 어느 한 불행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출산해서 양육, 장애, 질병, 실업, 빈곤. 일자리가 없으면 빈곤하잖아. 이런 것들 연결해서 외우라고. 실업, 빈곤, 그 다음에 나이 들고, 노령, 죽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봤을 때, 사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출산, 노령, 사망은 어쩔 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세 가지 정도만,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일자리 없을 수도 있고요. 뭐 빈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다음에 그러면 199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출산, 양육, 빈곤, 주거, 산재 이런 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아니에요. 자, 200번 가겠습니다. 자,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자, 생애주기라는 표현,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 욕구와 그 다음에 특정한 욕구를,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 그 다음에 동시 고려, 맞춤형. 이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갈게요. 2번이 틀렸거든요. 3번 바로 갈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번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번이 사회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사회서비스가 나오면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적어도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서비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상담하고 돌봄 서비스. 상담 서비스,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직업 재활 서비스. 자, 요거 말고도 뭐 정보 제공도 있고, 시설 이용도 있고, 역량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와줘야 돼요.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볼게요. 사회적 위험, 동그라미. 그리고,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래? 소득.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대요. 이런 거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이로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소득. 공공부조를 통해서 소득을 한다거나 뭐 서비스, 이건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되셨죠? 사회서비스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1번 보겠습니다. 201번.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단 가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회보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 그러니까 일단 행복창조 이런 거는 들어갈 리 없겠다 그 생각을 해야겠지. 행복창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행복, 그리고 여러분 도덕적인 생활 같은 거 이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뭐 그런 도덕적인 생활 같은 거 4번도 빠져야 되고 1번 아니면 3번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활,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거하고 인간적인 생활하고는 다른 거야. 인간다운이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거. 인간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과는 다른 어떤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뭐, 인간적인 미,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 인간적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생활이란 말은 안 써요. 우리가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인간다운 생활 이렇게 쓰지. 인간적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장 적절한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자, 여러분,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누린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문화. 우리가 문화적인 삶, 문화생활, 문화국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좀 기본적인 것을 누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라고 그냥 제가 그냥 억지 피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좀 잘 외우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생활 유지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다. 202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자 1번 사회보장수급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양도 불가능 그리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압류도 안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비 같은 거 받는 통장 있죠. 그 통장은 압류가 안 돼. 그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만들어요. 압류 안 되게. 자, 2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 가능합니다. 포기 가능. 거기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난 받기 싫은데 난 일하고 싶은데 기초생활 수급비 주겠다고 공무원이 쫓아다닙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법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 거기 좀 적어두세요, 여러분.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 가능하다.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 가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포기가 가능한데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문서로 해줘야 되는 거. 그거 더 추가적으로 챙겨두시고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원장은 국무총리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소속은 대통령 소속일까? 국무총리 소속일까?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것은 감사원, 뭐 국가정보원,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요 정도 수준이 대통령 소속이야.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까지 가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 소속, 그 다음이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대통령 소속이면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을 별도로 뽑아.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장관급으로 다 별도로 뽑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자, 기재부 장관. 그 사회보장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돈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돈을 쥐고 있는 데가 기획재정부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돈을 쓰겠지. 보건복지부.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어디도 들어가? 교육부도 들어가요. 교육부.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총리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부총리가 있어. 우리나라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육부 장관 있죠. 우리나라는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야. 우리 헌법에서도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그 조언을 두서 교육, 통생교육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거든.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 총리야.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총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급이 좀 높아요. 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우리가 경제부총리라고 불러. 이두 가지를 조금 다른 각부보다 좀 높은 수준, 또한 단계 위에 있는 걸 뭐. 근데 이거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도 들어가고, 교육부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들어가야 되고,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부총리급 두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4번은요, 여러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시도 차원에서 두는 거는 사회보장위원회랑은 상관이 그러니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두긴 두는데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는 상관이 없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냥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도로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립해요? 장관이 수립하는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분 다 행정법 공부하시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야, 기관이야, 기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에 그 사람이 바뀌겠지, 바뀌는 거고 그거 자체는 기관이에요, 기관. 그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기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자, 20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1번 위원장은 국무총리다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 자, 204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1번이.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아니에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서비스를 키워드로 잡아주셔야겠죠.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 2번.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맞는 말이에요. 삶의 질 향상을 지역사회 차원에 전개되는 사회복지를 말하고요. 사회복지 시설은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거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요. 205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은? 자, 청소년기본법이 사회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다라는 건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렵지 않겠죠.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도 사회복지 한 분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부의 포인트를 둬요. 기부 활성화. 이건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거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거론을 하고 있을 텐데, 청소년기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넘어가서. 자,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세 가지. 전문사회복지사 세 가지. 학교, 의료, 정신건강. 학교, 의료, 정신건강. 교정은 아닙니다. 교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07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의 이상이 필요해요. 이사들은. 이사 7명, 감사 2명, 7명, 2명인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이다. 요거 알아두시고. 제외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이사 임기 3년 동그라미, 감사 임기 2년, 3, 2. 그러니까 감사는 인원도 2명이고 임기도 2년이네. 2, 2. 자, 그다음에 3번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기면 또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되네. 2내. 그리고 외국인 이사는 또 2분의 1이네. 외우기 쉽죠?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208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하여, 이거, 그러면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 어떡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좀큰 도시나, 뭐, 노인복지관 따로 있고, 장애인복지관 따로 있지만, 저기, 산간도서 지방은 어떡하라고? 그런 데는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맞죠? 그리고 뒤가 좀 어색하지? 영리법인은 안 되겠죠. 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겠습니까? 그쵸?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야 되죠. 비영리법인.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부령.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 해당 조례에 따라서, 여러분,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은, 뭐가 안 될까? 뭐, 어디, 사회복지서비스에 어떤, 사회복지 전달 체계적인 측면을 보든, 뭐를 보든, 뭐가 딸릴까요, 여러분? 통합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겠죠. 그렇잖아. 그리고 그 평등성도 안 맞겠지. 조례는 뭐, 강남구 같은 데는 그러면은 잘 사니까. 강남구는 재원이 풍부하잖아요.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동네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막 빵빵하고, 그 다음에 잘안 거치는 동네, 뭐, 고성, 속초, 저기, 북한이랑 가까운 동네, 강원도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데는 그럼 뭐 복지시설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면 되겠지. 국가 차원으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맡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이거 기초죠, 기초? 시, 군, 구. 기초에게 신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사회복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하고 있어야 돼요? 보건복지부령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에 대해서. 되셨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주례별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론,
자,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여러분 미리 풀어보셔도 상관없고요. 분야론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